주변에 텐트들, 텐트 치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죠. 완전 좋은 텐트들 많았죠. 혹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세요?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네,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오히려, 저기, 어르신들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도난폰 없이 무전을 오는 사람들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절대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낯선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무일푼 여행 수칙에 따라 일손을 돕는 이란 씨. 어제와 오늘 일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대신할 물고기 한 마리를 얻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척 무서워요. 네. 계획하고 준비한 일정이었다면 이런 남다른 경험을 해보긴 오히려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 새벽 강바람을 가르며 둘러본 풍경은 왜 이곳이 오지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정도로 맑고 깨끗합니다. 1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 통발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와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 고기 있어요, 고기 있어요, 고기. 으아!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얘가 뭐예요, 이름이요? 잉어, 잉어입니다. 잉어? 예. 작은 편이라. 아니, 작은 편이에요? 예, 아주 새끼입니다. 아, 아 그럼 나중에, 아, 아깝다. 또 다른 통발은 어떨까요? 아, 이번엔 꽤 많은 물고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이게 뭐 장어야? 아니, 뭐,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야, 이게 휴가네, 이게. 아.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자연산 서종 참붕어입니다. 아, 참붕어. 한번. 오, 그렇지. 자연산 참 붕어입니다. 붕어. 잡았어. 안 돼. 사장님 밥 줄인데 안 된대. 신기한 마음에 사고 제대로 칠 뻔한 이란 씨. 그런데 이번엔 아주 특이한 색깔의 물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네. 는 천연기념물 황소가리. 황소가리. 천연기념물 황소가리. 내가 언제 천연기념물을 만져보겠어 이거. 와, 너 나보다 귀한 애야. 어. 야, 이거 10년 만년 살아라. 안녕. 이게 쏘가리. 오, 쏘가리. 네, 놔줘야 돼요? 아니, 넣어주시면. 아, 넣어줘야 되죠, 이거. 나머지는 네. 살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다 먹냐는. 크기가 작거나 보호종이거나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물고기들은 모두 돌려보내주는 사장님. 돕는 입장에서는 양이 적어 좀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잡히진 않나 봐요. 또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건 다 알짜배기들이, 그래도 큼직한 쏘가리와 메기, 붕어들이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 손 무겁게 배에서 내리는데요.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물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쏘가리인데, 쏘가리가 있는 건가요? 쏘가리, 가게에 돌아와 물고기를 수조에 옮기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나서야 찾아온 바로 그 기회. 자, 하나 부르시네요. 진짜 혼자만 드세요? 네, 나 1인분만 드세요. 저만 먹을 거요. 제 고생한 거잖아요. 네. 사 드세요. 네, 1인분. 일을 도운 대가로 자연산 메기를 받았습니다. 완전 호강하는데 이거. 감사하게도 매운탕 재료까지 꼼꼼히 챙겨주십니다. 얼른 갖다 드릴게요. 네. 바로 또 보고 드릴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밥 해먹자. 어제의 가슴 아픈 기억을 지우고 다시 불을 피우는 이란 씨.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직접 잡은 메기 매운탕을 맛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팔팔 끓기만 기다려봅니다. 별로 힘드네요. 그러게요. 아. 여기 나무요. 야, 안 먹으면 안 돼요?
아, 고마워. 안 먹을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먹어야죠. 그걸 또 매운탕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 그것도. 제가 가져가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제의 냉라면과 달리 다행히 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챙겨주신 채소와 양념까지 넣고 다시 인내 시간이 시작합니다. 반한 매운탕. 아직도 아침 안 먹었어요? 어, 아침을 먹으려고 지금 아침부터 했는데 점심이 돼야 될 것 같다. 물고기 언제 잡았어요? 물고기 아침에.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잡아왔어. 한 끼를 먹기 위해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백가죽이 점점 등에 달라붙는 것 같을지요. 오! 드디어 반한 매운탕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글쎄, 생선이 맞나? 메기도 과연 익었을지 걱정에 앞서는 이란 씨. 오. 한 덩이를 꺼내 맛을 보는데요. 보는 사람도 그 맛이 궁금합니다.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직접 잡은 자연산 메기에 인구의 시간으로 끓여낸 매운탕이니 그 맛이 오죽 좋겠습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자. 네? 우리 다 참 못 먹잖아. 이따 드세요. 난 내가 여행 가는 거잖아요. 벌써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드실래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비님, 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제작진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맛있죠? 맛있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 와, 정말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그 모습이 주변 분들은 마냥 재밌습니다. 저 매운탕, 아, 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매운탕 끓이는 사람 처음 봤죠? 네. 아유. 저 그냥 불쌍하진 않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네, 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네. 당연하지. 불쌍하진 않지. 근데 난 비올까 봐 걱정. 비올까 봐. 저도 그게 걱정해.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란 씨는 물품 휴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당 근처나 바다 보이고 막 이런 데서도 먹잖아요. 그거랑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건 진짜 자연이잖아. 자연과 함께 자연에서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이 재 다 들어가고. 남다른 반한 매운탕 덕분에 든든히 배를 채웠습니다.